여러분들께 찾아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목대 있고 보라보라한 녀석들은 죄다 다 끌어모았습니다. 연봉, 집시, 퍼플 딜라이트가 있죠. 펜타드럼은 먼저 한번 다 소환이 돼가지고 다 분갈이를 했고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자비심이 생겼지? 한동안 막 너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 끌어오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이대로 또 괜찮다? 이런 생각. 안 괜찮은데. 자, 이렇게. 와, 진짜 너무 귀신같이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예쁜 애가 있어요. 이 와중에 이거 보면은 지금 요거 집시 변이금인데 이쁘다? 응? 집시는 집시대로 다음에 뭐 퍼플 딜라이트는 퍼플 딜라이트대로 지금 다 모아버릴 요량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흙부터 지금 다 털어둘 거거든요. 이제 아, 갈바람이 불고 있다. 갈바람은 아니지. 왜냐면 내가 얘들을 막 적심을 한다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게 아니니까. 이거는 연봉입니다. 연봉. 여기 연봉이 있는데 이게 고스티라고? 고스티 아닌데? 여기 고스티 이름표가 여기 연봉? 어머, 집시 다 섞여있어. 얘는 퍼플 딜라이트인데? 어머. 너 나와.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여러분들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쵸? 목대가 망가지니까요. 괜찮네, 목대. 그리고 또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가 여기에 왕창 있죠? 자, 예쁘지도 많이 되고. 예쁘지 애기들은 딴 데 다 보내서 키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유학 보내줄게. 무섭다. 왠지 무섭다. 그쵸? 무섭네. 쟤는 얼굴이 이렇게 크게 컸는데, 얘네들은 얼굴이 이렇게 작게 컸지? 너무 밀집도가 높았나? 아마 납작해가지고 제가 적심해서 꾹꾹 꽂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화분이 이 화분밖에 쓸 수도 없었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당시에 목대가 없는 애들을 여기다 식재해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퍼플 딜라이트는 거의 다 아니지. 퍼플 딜라이트는 지금 거의 다 뽑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는 퍼플 딜라이트 아닌데 뭐 집시 이름표를 갖고 있었어. 아마 구별을 잘 못했나봐요.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아무 이름이나 막 이렇게 써서 넣어놔. 근데 작은 화분에 너무 이쁘게 컸어. 이거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제가 여기 당시에 여기다 넣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쬐끄만한 화분에 넣는다고 막 뭐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잘 컸어요. 의외로. 그리고 제가 아마 큰 화분 주기 싫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위로 자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가지고 펜타드론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퍼플딜라이트로 제가 뽑아갖고 왔는데 목대가 펜타드론 꼴을 하고 있네. 펜타드론이 약간 요런 색감. 심지어 한 몸이야? 어떡해. 야, 이쁘다. 야, 너 기다려봐. 내가 너 좀 예쁘게 식재해줄게. 다부터 실력을 믿을 수가 없다. 다육이는 예쁜데 분갈이 실력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다육이들이 맨날 꾸질하게.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 화분이 필요한데 잠시만요. 살짝 길이감이 있고 엉덩이가 살짝 빵빠지만 그런 화분이기를 원했는데 그런 화분은 못 찾아서 그냥 나름 그냥 요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는데 너무 예쁘고요. 너무 예쁩니다. 지금 저는 얘도 퍼플 딜라이트라고 지금 집어왔는데 펜타드럼 묵은 애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목대의 양상이 펜타드럼인가 싶어가지고. 와, 진짜 작은 화분에다가 제가 지금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뭔 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식재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요런 애기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깊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빼더라도 일단 깊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좀 키가 큰 애가 하나가 있어서
얘도 이파리가 되게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는데, 잘 떨어지는 대신에 자구도 이렇게 뭐야 입꼬지도 잘 돼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떨어지는 애들 그냥 잘 나온다고. 진짜 화분 세 개를 여기다 다 넣을 셈이야? 네,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러려고요. 근데 안 되면 좀 더 작은 화분에 좀 넣어보고요. 하나는 화분 하나쯤은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급 자신감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저 작은 화분에 진짜 마디기 잘 큰 거 보니까 자신감이 갑자기 생겼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 뭐가 안 돼. 되지. 왜 안 돼. 얘 한몸이에요. 얘 못 건드려요. 얘도 한몸이에요.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그냥 확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라서 뛸 수 없어요. 나 지금 혼자서 머릿속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나 지금 뭐 한 거야? 어머 어머 웬일이야. 저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뭔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웃긴다. 러블리 로즈님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콜링님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웬일이야. 공장 사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대박.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서 머릿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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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쁘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눈 때려 넣으면 예뻐요. 허, 도대체 내 오늘 언어 구사 수준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리 막둥이 아들 같지?
제가 아들들하고만 살아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구행이도 아들이에요. 자꾸 왜 구행이라고 그러냐. 아유, 구행이, 저는 그냥 구행이라고 그래요. 구행이도 아들이에요. 아, 우리 정이 중성화 언제 하러 가냐고 되게 걱정하시는데 예약했어요. 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이가 몇 개월 차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8개월은 아니고 10개월 정도 됐으려나? 아, 계산도 못해. 바보야. 근데 우리 정이가 7kg예요. 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7kg라고요? 네, 7kg입니다. 7kg. 아, 어떡해. 다 분리됐어. 큰일 났다. 괜히 넣었다. 너 절대로 내가 딴 데다가 화분을 더 하나 늘리고 싶지 않아. 나 여기에다가 어떻게든지 다 넣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햇볕 경쟁을 하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잘 커야 돼. 와, 이파리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모냐? 아니요. 개모 아닙니다. 다행히 오메예요. 자,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진짜 꼴보기 싫죠? 얘네들이 한 몸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웃긴 게. 한몸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한몸들이 있어요. 갖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밖은 추운데 하우스 채팅장은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도 입꼬지가 지금 얹어져 있는데 왜냐면 로제트를 막 몰아넣다가 로제트가 쏟아져가지고 괜찮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고 옛날처럼 놀래지도 않아요. 자, 퍼플 딜라이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시, 막 연봉, 온갖 이름표를 다 갖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고스트 이름표도 있어, 심지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퍼플 딜라이트. 어디가 앞이냐? 하, 너네들 진짜 존재감 쩔어? 헐. 끝까지 이러네. 죄송해요. 아, 오늘. 오빠 밥을 잘못 먹었나? 왜 그러지? 왜 이런 불량스러운 단어들을 자꾸 입에 나오지? 뭐가 내가 불만이 있나? 얘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아. 아, 합식이라고 써야지. 넌 이제 난 너 하나만 키울 거야. 다른 애들은 안 키워. 뭐야? 절교 선언하는 거야.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 아우, 제가 중간에 그 세상에 제가 뭐 혼자서 그냥 뭔 생각을 하느라고 갑자기 조용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퍼플 딜라이트 모아 모아서 하나의 화분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냥 예쁘게 본 다음에 나중에 정이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빠이 하도록 할게요.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쬐끄만 화분에다가 한몸 분생을 너무 잘 시켰어. 아니, 얼마나 얘네들이 크는 게 진상이고 그랬으면 그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놨을까? 제가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너무 웃겨. 와, 질려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렇게 막 웃자라고 막 키가 쑥쑥 크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그래도 보라 계열 다육이 연봉이나 집시보다는 얘 퍼플 딜라이트가 성격이 훨씬 더 낫거든요.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